음식이 없나요 몸에? 어디 계세요? 밥 제대로 먹이는 거 맞아? 밥 제대로 도망가시. 도망가시. 애인분이 도망가시. 너무 말라가지고. 네. 항상 저녁에 뭘 먹고 자거든요. 치킨, 피자, 스파게티. 인스턴트를 거의. 인스턴트 식품을 거의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저는. 요즘 또 여성분들은 바지를 좀 많이 입어요. 26이요. 26이요. 여자 평균이 70이에요. 아 진짜요? 죄송해요. 너무한다. 잠시만요. L주군 검증 들어가실게요. 26인치 스커트. 진짜로요? 자, 과연 진짜 진짜 들어갑니까 이거? 들어가. 아니, 바지를 입었는데도 어때요? 멋질 것 같아요. 저걸 입고 싶어도 못 입는 여성분들 지금 여기 지금. 죄송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본인은 지금 26. 얼마나 마른 지금 여기. 아. 우리 작가님 오늘 단식원 들어가셨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약간 슬림한 것보다는 근육이 좀 더 있고 그러고 싶은데 이세민 씨의 몸을 좀 닮고 싶습니다. 아 그래. 1위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희 생탑이 이제는 저체중이 아니라 고체중으로 1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번엔 베스트셀러 순위가 수상합니다. 일본 대표 작가 하루키를 제치고 4위에 오른 이분. 인피니트의 비주얼 담당 L군 아닌가요? 자 진짜 L군의 책이 맞는지 직접 서점을 찾았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L씨가 또 책을 쓰셨다고 해서 그런 책이 있나요? 네.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판매가 모두 소진이 된 상태. 대단하죠? 출간되자마자 바로 베스트 1위까지 진입을 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. 슈퍼주니어가 쓴 여행책은 발간 한 달 만에 4만 부가 판매됐고요. 샤이니의 유럽 여행 스토리가 담긴 책은 5만 부가 판매되면서 아이돌 가수들의 성공적인 작가 데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K-POP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진출이 되다 보니까 아이돌 도서들도 베스트 순위가 쉽게 진입이 되는 것 같아요. 자 이번엔 좀 더 독특한 내용으로 책을 낸 스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. 무슨 또 책을 이렇게 또 내셨어? 제가 이 네일 아트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평소 네일 아트가 취미인 홍규 씨는 자신만의 독특한 네일 디자인 비법을 책에 담았습니다. 제가 워낙 좀 독특한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연히 눈이 높게 계신 설리 씨의 렘브란트 같아요. 젤레라는 걸 보고 밑단... 뭐예요라고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멋지시네요. 왜 그러세요? 아니 멋지세요. 그때부터 이제 네일 아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아 근데 윤도현 선배님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맞아 잘 밴드들 네일 아트 많이 하잖아요. 그레이와 자주 색깔이 섞인 약간 좀 그런 저요? 강하면서도 음침한 그리고 좀 어두침침한 윤도현 씨 한번 받아보실래요? 이제 곧 다가올 땡스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제 티아넨트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 금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, 2, 3 나 할래. 아유 내일 아침 하셨어요. 굿바이. 알겠습니다. 그만하세요 이제. 어떻게 뭐 점점 여성화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 홍기 씨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 손톱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저도 좀 충격이네요. 네. 몸무게가 몸무게. 거의 저랑 여기까지. 알 수 있었는데 아니래요. 방청객분들도 눈빛을 보니까 남자 아이돌들보다 훨씬 더 나가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. 웃음이 지금 다 사라지셨어요. 지금. 여러분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. 네, 그럼요, 정상 여러분 정상입니다. 네. 다음 지영씨? 네 주말 지나면 벌써 죽은의 태양 언제 하냐고 난립니다. 첫 번째는 귀신 보는 맛, 두 번째는 소지섭 공효진의 러브라인 보는 맛, 세 번째는요 핫한 이분의 활약 보는 맛도 있습니다. 가슴 설레는 달달한 로맨스,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드라마 죽은의 태양. 오늘 그 모든 것을 한밤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화제 드라마 죽은의 태양 그 촬영 현장을 저희가 단독으로 공개합니다. 따라오세요. 가장 먼저 지영 레이더에 딱 걸린 주인공. 아팠어요. 닭이 살아있는 남성적인 매력으로 때로 부드러운 미소로 여심을 사로잡고 있죠. 보안팀장 강호 서인국 씨. 당신이 알고 싶어졌어요. 오늘의 주인공 서인국 씨를 따라간 촬영 현장입니다. 드디어 촬영 시작.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에서 또 어떤 비밀이 밝혀질지 저도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.
촬영 후 잔뜩 긴장해 있던 서인국 씨를 바라보고